요거를 알고서 해주시는 분과 요거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서 전시를 하는 것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정도는. 안녕하세요, 지키광사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피규어 관리에 대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피규어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피규어 관리예요. 피규어 수집을 하면서 진열을 하고 이렇게 감상만 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서 이 피규어를 보다 오랫동안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피규어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피규어 관리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릴 피규어 관리 방법은 무엇이냐, 실리콘 바디를 사용한 피규어에 대한 관리 방법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중에서 가죽 관리가 있었고 고무 관리가 있었는데 그 고무 관리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의외로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 원더우먼 바디, 타노스, 헐크 이런 것들이 똑같이 고무가 아니냐, 이 고무 관리 방법에 대한 것들을 원더우먼이나 헐크나 타노스 같은 이런 류의 피규어 바디에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셨었어요. 큰일 납니다. 실리콘 바디와 고무는 너무나 다릅니다. 자, 그럼 실리콘 바디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실리콘 바디를 사용한 피규어를 이용을 해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실리콘 바디를 사용한 피규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원더우먼이 실리콘 바디를 또 사용을 했겠죠. 그 외에 다양한 피첸바디들 이런 것들이 다 실리콘 바디로 되어 있는 건데, 자, 우선 이 실리콘 바디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촉감도 되게 좋고 이 관절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보다도 되게 보기가 좋죠. 가동성도 굉장히 의외로 좋고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반해서 또 이게 안 좋은 점은 내구성이 뛰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과도한 포즈를 취한 상태로 오랫동안 진열하게 되면은 실리콘 자체가 뭐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 이렇게 차였 상태로만 진열을 해도 나중에 보면은 갈라져 있고 찢어져 있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실리콘 바디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영구적이질 못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가동성이 뛰어난 게 장점인데 그 가동성을 활용을 해가지고 다양하게 포즈를 취하면은 이 실리콘에 무리가 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즈를 조금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방법으로다가 주기적으로 조금씩만 관리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상태는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이 영구적으로 최상의 컨디션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이 실리콘 바디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습성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면서 이 실리콘 바디의 피규어는 수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 베인을 갖다가 관리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이 되게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굉장히 간단해요. 자, 우선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랩과 파우더. 이게 무슨 파우더냐면은 자,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라는 여드름 뭐 관련 그런 파우더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장품이죠, 화장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컴팩트식으로 돼가지고 예, 말 그대로 파우더예요, 파우더. 요거를 이용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흔히 볼 수 있는 랩이죠, 랩, 투명 랩. 자, 요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만 귀찮은 게 좀 있죠. 이 의상을 좀 벗겨야 돼요. 뭐 꼼꼼하신 분이라 그러면 이걸 전부 다 옷을 벗겨가지고 이 실리콘 바디 전체에다가 파우더를 발라주는데, 뭐 사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라 그러면 좀 귀찮기도 하지만 이 굳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안에까지 발라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는 곳만 일단 발라줄 예정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좁게 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의상을 벗겨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벗겨보도록 할게요. 예, 조끼를 벗겼고 팔에 있는 부착물까지도 다 제거를 했습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뭐 특별히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관리 방법이라고 해서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드렸지만 그건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우더 요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몸에다가 파우더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찍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피부 색깔과 맞지 않을 경우에 살짝 이 가루가 보이겠죠? 요거는 계속 파우더를 갖다가 쳐주면서 하다 보면 색깔이 좀 없어지긴 해요. 하지만 이게 좀, 원래 좀 가루가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래 FM대로 하려 그러면은 이거 다 벗기고서 이 안에다가 또 다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바지를 벗길 리 없기 때문에 안에서 뭐 갈라지던 말던 사실 뭔 상관입니까? 쿨하게 그냥 저는 눈에 보이는 곳만.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들이 보면은 이 안쪽에, 여기 열어보면 이 안쪽이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이 안에다가도 관절 사이사이들 요런데
되게 금방 끝나죠.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요거는 정말 그냥 뭐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옷이 입혔다 벗겼다가 귀찮을 뿐이지 그것만 아니라 그러면 뭐 예,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겠죠. 저는 뭐 한 1년 만에 다시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아무런 실리콘 바디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랩은 어디다 쓰는 거냐. 실리콘 바디 같은 경우는 이염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염이 되게 빨리 돼요. 이런 식으로 DP를 할 거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옷을 갖다가 이걸 입힌다고 했을 때 그냥 입혀버리면은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입히고 나서 다시 벗길 일이 없다. 그냥 이 상태로만 진열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이 베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코트를 입고서 DP를 할 때도 있겠지만 코트를 벗겨놓고 이런 상태로 DP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상체 같은 경우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이염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랩으로 의상이 닿는 부분을 한번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입혀볼게요. 뭐 이렇게 많이 감을 필요도 없이 자 이런 식으로 감았죠.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로 감겠습니다. 이렇게 팔 부분만 감았어요. 여기다가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 감아주면은 의상 입히기도 쉬워요. 이게 손이 쑥 들어가기 때문에 미끄러워져서 이런 식으로 의상 입히기도 훨씬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파우더로 실리콘 바디 한번 발라주고 그 다음에 랩을 씌워서 의상까지 입혔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관리 끝난 거예요. 뭐 굉장히 간단하지만 요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서 해주시는 분과 요거를 몰라서 그냥 지나치고서 전시를 하는 것과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정말 크게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금 보셨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노세범 파우더 이용해서 발라주시고 의상을 입힐 때는 랩을 이용을 해가지고 감싸서 입혀서 이런 식으로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제가 볼 때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여러분들의 실리콘 바디 피규어는 깨끗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나머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피규어들도 빠르게 어차피 저는 이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건 제가 빨리 돌리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은 계속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잠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4개의 실리콘 바디 관리를 끝냈습니다. 저는 또 한 대략 1년 동안 요거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뭐 랩과 노세범 파우더 요거 노세범 파우더 이니스프리 광고 아닙니다. 저처럼 똑같이 요 정도만 신경 써주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는 실리콘 바디의 피규어들 조금 더 오랫동안 최상의 상태를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꼭 수집만 하지 말고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피규어 영상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고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시간 한번 마련해 봤고요.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피규어들 요게 실리콘 바디인지 아니면 요게 실리콘 바디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거 실리콘 바디니까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니면 요거는 실리콘 바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답변 달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안하게 부담 없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피규어 관리에 대한 영상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시간을 마련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 제가 올리는 다양한 피규어의 리뷰, 피규어 소식, 피규어 관리 이야기들 계속해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K 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